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지금 수위가 높아가자, 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려울 때에는 입을 다물게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 비판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이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뭘 노리고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야와 같다라고 하면서 유승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서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개혁 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또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서 뭘 노리는 걸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딱 들어보면 이건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62명이 동조를 했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 그 당시의 전 대표, 그리고 김무성 당시 대표.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사감 또는 여러 가지 뭐 노선 정책 차이로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이후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구속과 그리고 많은 우파 인사들, 한 200여 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천여 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과거 조선시대 때의 이 사화의 버금가는 대대적인 정치 탄압이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수 괴멸됐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 자기 진영에 대한 이 공격, 내부 총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균열과 공격과 이렇게 내부 말하자면은 총질이 외부의 그 어떤 적보다 세력보다 더큰 타격을 주고 쓸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홍준표 시장도 다시 한번 그 추억을 꺼내가지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에게 아주 직격탄을 쓴 걸로 보입니다. 자, 홍 시장은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직후에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이제 조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 같아.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습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뭐, 자기 조언과 다르게 가니까, 그래서 침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침묵해서는 안될 때다. 침묵해서는 안될 때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외부 세력들, 더불어민주당과 MBC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해야 될 때, 왜 침묵하고 있냐, 이런 지적을 했더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나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럴 때는 바로 SNS를 통해서 지금 그 뜻을 다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혁 정책을 수립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실천하는 것을 본 일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적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정치판은 사건이 사건을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고 견뎌 나가야 한다, 두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또 거기 따라가고 다니고 있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입으로만 기획을 외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기획을 외친다.
그러니까 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뭐 특별하게 개혁 정책을 수립한 것 별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다, 개혁 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다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욱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런 목적으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자기 당의 정책에 대해서 지도부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면 차라리 당에 탈당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가든지, 뭐 정의당에 가든지 다른 당에 가서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야지. 자, 이 당에 들어와서는 엉뚱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저격하고 공격하고, 이게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만든 플랫폼 이 청년의 꿈 청문 홍답 코너에 유승민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를 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정작 대통령을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발언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취지로 논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보다 선명한 자기 목소리를 앞에 냈다고 보아집니다. 자, 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를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 벌거숭이 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유승민의 말하자면은 이 내부 총질 또는 이 반역, 뭐 배신이라 할까? 그 코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유승민의 지금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준석도 자기 당을 상대로 해서 몇 번째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고 계속 저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작 보수가 아니라 지금은 보수 또는 진보 떠나서 정치는 항상 상대가 있는데 이 상대가 지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진영에 붙여서 그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주고 힘을 보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총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자기 당을 겨냥하고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는 정치 정자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지금 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곧 구속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서 마구 지금 공격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세한 것이 MBC고 거기에 언론들이 지금 밑에 깊숙이 개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탄핵을 했고 언론을 통해서 정권을 흔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쟁은 군대의 전쟁도 또는 이 경찰의 전쟁도 검찰의 전쟁도 아닌 바로 언론의 전쟁이다 하는 측면에서 MBC의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 색깔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낸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